장마철 시약고를 위해서 필요한 유리관리 1티어 제품 소프트 994의 글라코 발스 코팅제 종류를 사용해보고 제품별 특징과 장단점으로 어떤 부위에 어떻게 누구에게 알맞는 제품인지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버튼을 누르시면 직접 타이핑한 자막으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먼저 유막제거제 두 가지 제품을 소개합니다. 유막제거제 G47 제품은 어플리케이터가 제품에 붙어있는 제품으로 제품과 어플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어서 편의성이 좋으면서 마트에서도 사시는 분들이 많은 높은 세정력을 가진 유막제거제 제품입니다. 고성능 유막제거제 G73 제품은 유막뿐만 아니라 물때와 불소개통의 발스코팅제까지 쉽게 제거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두 가지 제품을 다이소 1000원짜리 전원패드에 바른 뒤에 와이퍼의 체결에 동일한 힘으로 와이퍼를 움직여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최대한 동일한 양으로 전원패드에 유막제거제 약재를 짜주고 와이퍼에 전원패드를 설치했습니다. 와이퍼를 6번 움직여 젖은 타월로 닦아보니 고성능 제품에만 작은 부위가 제거된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와이퍼가 움직이는 거리에 따라 약재 소모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참고 바랍니다. 약재를 조금 더 도포하고 다시 한 번 더 와이퍼를 움직여봤습니다. G47 제품은 걸쭉한 제형이고 황토색이며 G73 제품은 조금 더 하얀색이며 수분이 더 많은 제형을 보였습니다. 와이퍼가 움직이면서도 가장자리에 제거제를 밀어내는 모습이 덜한 G73 제품이 더 빠르게 발스코팅을 지워주는 것 같습니다. 약재도 미세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와이퍼 이동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육안상으로는 제거 성능이 G73 제품이 G47 제품보다는 높아 보였습니다. 스펀지를 확인해보니 약재 흡수되는 재질에 따라 성능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G47 제품은 약재가 흡수된 부분이 넓고 G73 제품은 흡수된 게 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G73 제품부터 전원패드를 가지고 손으로 유막 제거 작업을 해봤습니다. 고성능 제품이라고 해서 가압을 적당히 주고 작업하니 가장자리에 덜 지워진 게 꽤나 많이 보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작업을 해봤습니다. 설렁설렁 작업하니 두 번 만에 깨끗한 유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G47 제품으로 작업했는데 G73에 비해 건조되는 속도가 빨랐고 약재 소모량도 많았습니다. 건식보다는 습식이 더 나을 것 같고 작업 후에는 빠르게 린스를 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니 작업 후에 건조되는 것 같았지만 젖은 타월과 고압수로도 잘 지워졌습니다. 차량 좌측에는 G73 제품으로 기존 발스코팅제 아쿠아 벨룩스를 모두 지웠습니다. 고성능이라는 마음에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작업하니 두 번 만에 발스코팅제가 지워졌습니다. 우측편엔 G47 제품으로 발스코팅제를 제거했는데요. 스펀지 부분을 분리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좁은 틈새에도 작업할 수 있고 약재 소모량이 적은 게 장점이었고요. 체결된 채로 작업하면 가압을 더 줄 수 있어서 한 번 만에 발스코팅제가 제거되었습니다. 작업 후에 마르지 않도록 젖은 타월로 닦아주고 이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뒷유리는 젖은 타월로 오염물을 없앤 뒤에 유막 제거제를 도포하고 전동 드릴로 작업했습니다. 세단 차량이라도 유리 안쪽까지 손이 잘 닿지 않아 반대편을 짚고 작업하게 되는데 차량 도장면보다는 유리를 짚고 해야 도장면이 찌그러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것보다 전동 드릴로 유막 제거와 발스코팅 제거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낮은 RPM으로 코너 드릴이 아닌 일반 전동 드릴로는 유리에 밀착되게 수평을 잡는 게 여간 쉬운 게 아니었고요. 그리고 회전 중 패드가 도장면에 넘어가게 되면 도장면에 광택이 죽을 수 있어 가장자리는 패스하거나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작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뒷 유리를 모두 작업하고 나니 어느 정도 수평 잡는 게 조금 편해졌습니다. 유막 제거제에 사용된 스펀지는 세척한 뒤에 보관하는 게 다음 사용 시에도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유막 제거를 먼저 하고 본 세차를 진행했습니다. 알칼리로 프리워시 산성 카샤프로 미트 세차를 하고 났더니 역시나 산성 제품의 계면 활성제 성분이 잔여물로 남아 G47 제품으로 유막 제거한 조수석 부분에 유난히 많이 남아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IPA로 지워도 큰 효과가 없길래 중성 카샴푸가 묻은 밑으로 세정하고 린스하니 어느 정도 유분기가 제거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수석 앞유리는 혹시나 몰라서 완벽히 친수화를 하기 위해 다시 한번 G47 유막 제거제로 유분기를 제거했습니다. 앞유리 아래쪽 플라스틱 트림 부분에 의도적으로 유막 제거를 묻혀 일정 시간을 두고 마르게 한 뒤에 고압수로만 지워지는지도 테스트해봤는데 세차를 모두 끝내고 확인해보니 트림에 묻은 유막 제거제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잔여물이 발수 코팅에도 영향이 있을지 확인해보고 싶기도 해서 뒷유리는 유분기가 있는 그대로 드라잉을 하고 코팅을 했습니다. 유리막 코팅이 올려져 있지 않는 뒤쪽 휀더와 범퍼를 습식 페인트 클렌저로 발서층을 모두 제거해 친수화를 만들고 차량 전 부위에 시공할 수 있는 레인드롭 바주카 제품을 코팅하고 성능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 혹시나 모를 유분기를 시공할 부위에 1:1로 희석한 IPA로 전체 유리와 도장면을 닦아주었습니다. 앞유리를 4등분으로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 시공 부위를 나누었습니다.
글라코 발스 코팅제들은 포장지에 부착된 안내문이 상세히 나와 있어 시공할 때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작업하는 걸 추천합니다. 먼저 G19 제품을 운전석 가장자리 유리와 좌측 유리에 시공했습니다. 글라코 제품은 스펀지와 제품이 함께 사용이 가능해서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바둑판 모양으로 빠뜨리지 않고 도포하고 물이 닿지 않게 주의하면서 10분 뒤에 하얗게 건조가 되면 닦아내면 되는 제품입니다. 이전에 제작한 1년 발스 코팅제 리뷰 영상에서 내구성으로 1등한 불소 성분의 발스 코팅제라 예상컨대 4가지 제품 중 이 제품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운전석에 시공했습니다. 하얗게 건조되었어도 타월로 쉽게 닦 잔사도 남지 않는 쉬운 작업성이 특징입니다. 우측 삼각 유리는 최근에 새 제품으로 교환해서 유막 제거와 발수 코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유막 제거 없이 발수 코팅제를 시공하면 유막 제거를 하고 발수 코팅한 유리와 차이가 있을지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G4X 플러스 제품을 차량 우측면 유리와 운전석 중간 부분 유리에 시공했습니다. 이 제품은 시공 후에 마르기 전에 닦아주기만 하면 작업이 끝나는 즉시 건조형 제품입니다. 45km 이상 저속 주행에서도 물기가 날아간다고 하는데 직접 코팅하고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삑삑거리면서 발리는 소리가 나는 것도 글라코의 특징이었습니다. G19 제품보다는 버핑 슬릭감이 좋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경화하고 나서 버핑하는 제품과 다르게 즉시 버핑하는 타입이라 버핑하면서도 타월에 묻은 케미컬로 좁은 틈새에도 코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레인드로 바주카 제품입니다. 도장면, 유리, 플라스틱, 크롬, 차량 전 부위에 코팅이 가능한 발수 코팅제 퀵 디테일러입니다. 건식, 습식 모두 시공이 가능하며 편의성을 극대화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품을 흔든 뒤에 균일하고 적당히 분사하면 된다고 하지만 처음 사용해보는 입장에선 조금 낯선 분사 방식이라서 많이 뿌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건식 작업은 2차 버핑까지 해야 잔사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조수석 뒷유리에도 레인드롭 바주카로 코팅했습니다. 분사하는 느낌이 좋아서 과도하게 뿌리게 되는 것 같고요. 거품 형태로 도포가 돼서 비산이 아주 심하지 않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과도한 케미컬 도포는 잔사를 남기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드미러 유리 초발수 코팅제입니다. 사이드미러와 후방 카메라에 시공하면 물방울이 전혀 맺히지 않고 깨끗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품을 흔든 뒤에 고르게 분사한 뒤 24시간 동안 자연 건조하는 제품입니다. 사이드미러와 후방 카메라용이라서 케미컬 양이 30ml로 가장 작고 용량 대비 가장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지 못해 녹화가 되지 않았지만 전면 유리 4분의 1도 고르게 도포가 되지 못하고 거의 다 소진해버렸습니다. 일단 아주 국소량 남아있는 걸로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코팅했습니다. 동봉된 설명서를 말아 사이드미러를 감싸주면 주변에 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묻었을 땐 어떨지도 보기 위해서 타월도 받치지 않고 도포했습니다. 사이드미러도 완벽히 코팅하지 못하고 소진해버렸네요. 제대로 코팅 안하면 어떻게 될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얗게 건조가 되면서 무지갯빛을 띠는 것 같습니다. 디펌버와 핸더에 레인드롭 바주카를 시공하고 비교해봤습니다. 좌측은 떡발, 우측은 적당량 도포하고 비교해보니 적게 도포한 곳이 잔사를 덜 남기는 것 같았습니다. 마스킹 테이프가 붙은 것과는 다르게 색감이 진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공이 끝나고 확인해보니 사이드미러에 시공된 G65X는 뿌옇게 남아있었고 하루가 지나고 나니 연해지긴 했지만 맑은 유리보다는 미세하게 뿌연 느낌이 남았으며 전면 유리는 밝은 하늘에 반사되다 보니 무지개 에디션으로 코팅이 되었습니다. 레인드롭 바주카는 과하게 분사한 곳이 자꾸만 타월로 닦게 되는 잔사가 보였으며 즉시 버핑한 G4X도 시공하고 버핑한 얼룩이 남았지만 하루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비가 후에 집에서 G65X를 챙겨와 주차장에서 간편하게 뿌려봤습니다. 사이드 미러 주변에 틀까봐 조심스레 뿌려봤는데 주변을 막아놓고 차라리 가감하게 뿌리는 게 코팅액이 골고루 도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서를 꽂은 채로 오늘 하루는 지하주차장에서 건조되길 기다리면서 사이드 미러 아래쪽 어라운드 뷰 렌즈에도 시공하고 밤샘 세차 후 꿀잠을 자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이드미러에 꽂아놓은 설명서를 빼보니 하얀 자국이 조금 흘러내린 게 확인이 되었고요. 전면 카메라, 후방 카메라, 아래쪽 모두 하얀 코팅제 얼룩이 남아있었습니다. 레인드롭 바주카 제품은 확실히 색감이 진해지는 보정효과는 눈으로 보일 정도로 시공한 곳과 안 한 곳의 차이점이 구별이 되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나니 사이드미러의 뿌연 느낌은 거의 대부분 사라져서 깨끗하게 잘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리 세정제로 아주 깨끗하게 닦은 느낌보다는 조금 뿌연 느낌이 미세하게 남아있긴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G65X 코팅제가 굳어서 잘 지워지지 않을까봐 타월로 가압 없이 살살 문질러 지워봤습니다. 너무나 잘 지워져서 코팅한 카메라에도 닦이지 않게 조심해야 했습니다. 사이드미러 아래쪽 흐른 코팅액도 잘 지워져서 다행이었습니다. 시공한 지 4일이 지나고 시공한 유리를 보니 레인드롭 바주카는 열심히 버핑을 해도 가한 약세 때문인지 유리엔 잔사가 비춰졌습니다. 틴팅지 때문에 검은색이라 그런지 도장면보다 유난히 더 많은 얼룩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G65X 제품 와이퍼를 사용한 자국이 그대로 생겨져 버렸네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앞유리에 빗방울이 맺혀지는데 조수석 쪽 유리에는 물기가 안 보이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운전석 사이드미러는 코팅제가 도포된 자리만 물기가 남지 않는 모습이고 조수석 사이드미러는 균일하게 코팅이 되어 맺혀지는 물기가 전혀 없어 사이드미러 시야가 시원하게 잘 보였습니다. 사이드미러 아래쪽에 있는 어라운드 뷰 렌즈에는 주행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물기는 남아있지 않았고 주행 후에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물기가 조금 묻어있는 게 보였고요. 후면 카메라 렌즈 표면에는 물기가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전면 유리에 시공한 4개의 코팅제를 외부에서 확인해보면 G65X 제품만 유난히 달라 보이고 나머지 3개 제품은 큰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무지개빛으로 반사가 되는 G65X 코팅은 물방울이 전혀 맺히지 않았습니다. 코팅액이 모자라서 코팅이 덜 된 아래쪽과 타월 버핑으로 닦여진 부분에 빗물이 조금 맺혀 있고요. 억지로 물기를 올려놓아 봐도 초발수가 되면서 표면과 닿는 접촉각이 다른지 하얗게 보입니다. 손가락으로 코팅면을 그어보니 자국이 그대로 남고 물이 바로 맺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레인드롭 바주카로 코팅한 것도 발수력이 좋아 보입니다. G19, G4X와 비교해봐도 외부에서 보는 빗방울 맺힘은 비슷해 보입니다. 차이점이라면 물꼬리가 길게 흘러내는 점이네요. 뒷유리 조수석팬에 시공한 레인드롭 바주카 제품은 이름처럼 물기를 잘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G19와 G4X 두 가지만 비교해보면 물방울 크기가 G19 제품이 자잘한 것 같고 G4X가 조금 큰 물방울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낮은 주행 속도에도 시팅이 잘 되도록 불소 성분, 실리콘 성분 차이가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와이퍼를 사용할수록 맨 우측 G65X 제품은 코팅제가 지워지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빗물이 튕겨내는 모습은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자꾸 쳐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 초발수머인가요? 차량 내부에서 보면 앞유리에 비가 내리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초발수 제품 G65X 제품입니다. 와이퍼를 몇 번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와이퍼 자국 결이 남아있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그 결 위에 물방울이 맺히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전면 유리 발수 모양을 차량 내부에서 확인해보면 G19는 촘촘한 모양, G4X는 굵은 모양, 레인드롭 바주카는 모양이 조금 일그러져 보입니다. G65X는 물기를 전혀 남기지 않습니다만 와이퍼 자국엔 바로 동그랗게 물방울이 맺힙니다. 주행하면서 유리 발수 코팅을 지켜보겠습니다. 40km에도 G19 제품과 G4X 제품 물방울들이 움직이는 걸 확인했습니다. 60km가 되어야 날아가는 레인드롭 바주카 제품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진입해서 발수 특징을 지켜보기 위해 와이퍼 사용을 자제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유리 전용 발수제를 사용한 곳이 안정적으로 발수 형태와 시팅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팅력은 G19, G4X 레인드롭 바주카 제품 순으로 좋아 보였으며 발수력은 G65X, G4X, G19, 레인드롭 바주카 순으로 좋게 보였습니다. G65X는 외부 요인이 없을 시엔 정말 물기를 거의 남기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구성은 G19, G4X, 레인드롭 바주카, G65X 제품 순이었고요. 운전석 두 개 제품이 내구성이 좋았으며 단기 테스트에선 이 두 가지 제품을 차이점을 보기엔 부족했습니다. 제 차량에선 채터링 현상은 없었고요. 와이퍼가 지나가고 나면 발수 코팅이 좋은 제품 자리에서 뿌연 현상이 남게 되었습니다. 전면 유리 모두 코팅을 할 때 몰랐지만 나누려고 붙인 마스킹 테이프 자리를 보면 차이가 눈에 보였습니다. 운전 시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와이퍼를 사용하면 발수 코팅지 특징이라 자연스럽게 뿌옇게 남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후방 카메라에 물기가 잘 보이지 않았고요. 전방 카메라는 효과가 크질 않았습니다. 주행풍, 오염물과 같은 외부 요인의 약한 내구성 때문에 코팅제의 효과가 적은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방 카메라는 물기가 전혀 없어서 시원한 시야를 카메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고속 주행 후에 외부에서 코팅한 부분을 확인해봤습니다. 와이퍼가 지나간 G65X 자리는 어느 정도 발수 형태가 보이지만 물기가 남는 현상이 도드라집니다. 그리고 와이퍼 자국이 지나간 곳과 안 지나간 곳 차이가 크게 보였습니다.
와이퍼가 함께 지나간 레인드롭 바즈카 자리도 발수력이 떨어진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G19, G4X 제품은 발수가 준수했지만 레인드롭 바즈카 제품은 조금 일그러진 발수업을 보였고요. G65 제품은 와이퍼가 안 닿는 자리는 여전히 물방울 맺힘이 아주 미세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와이퍼가 지나간 자리는 유막이 낀 것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좌측 옆유리에 G19 제품, 우측 옆유리에는 G4X를 시공했는데 두 개 다 모두 발수력이 좋아 보이지만 발수 모양은 G19 제품이 조금 더 동그랗게 보이는 걸 보니 발수각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유리 두 가지 제품만 지켜보면 발수 형태가 조금 더 작은 형태가 좌측 유리 G19, 우측의 G4X는 조금 더 둥글둥글하고 큰 물방울의 발수 형태를 보였습니다. G65의 와이퍼 사용 때문인지 물이 달라붙지 않게 하는 성분이 흘러내려 앞유리 아래쪽에 하얗게 남아있었습니다. 코팅 일주일차 장거리 주행을 하는 도중 비를 또 만났습니다. 글라코에서 성능이 좋은 발수 코팅제 두 개만 비교해보면 시팅 느낌이 조금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운행 중에 사이드미러 전체에 코팅한 G65X는 여전히 물방울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방 카메라는 운행풍 때문에 물기가 몰리는 건지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비오는 날이 잦은 것 같습니다. 8일째 되는 날 운전석 앞유리만 비교해보면 발수 형태의 크기가 G4X가 G19에 비해 더 큰 편이었습니다. 코팅 재질의 내구성이 세차하고 나서 여전히 지속이 되는지 확인차 세차장에 왔습니다. 중성 프리워시를 뿌리는데 앞유리 코팅제 느낌이 다르게 묻혀지는 것 같습니다. 조수석부터 운전석 방향으로 프리워시를 더 잘 밀어내는 것 같습니다. 가장 눈길을 끌던 사이드미러의 G65X 제품은 고압수를 집중적으로 쏘아보니 바로 코팅제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와이퍼에도 운행풍 바람에도 내구성이 떨어지는 게 아쉬운 단점인 코팅제인 것 같네요. 새로 교체한 상강 유리에는 유막제거 없이 바로 발수 코팅을 반반 나눠서 했는데요. 좁은 면적인 것도 있지만 중간에 테이핑한 곳과 큰 차이가 안 보여서 내구성을 뺀다면 유막제거 없이 발수 코팅을 해도 효과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뒷펌퍼와 트렁크 뒷면에 시공한 레인드롭 바조카 제품은 중간중간 뭉치는 발수 모습이 보이지만 중간에 코팅 안한 부분과 비교해보면 발수력이 좋아 보였습니다. 버킷 세차까지 마친 앞유리의 코팅 상태를 보니 제품 특징이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버킷 세차와 린스를 마무리하고 차량 운영 중에 전면 유리에 물이 튀었을 때를 고려해서 버킷 물을 뿌려보았습니다. G19 제품이 확실히 시팅력이 좋아서 물이 튀었을 경우에도 시야 확보에도 큰 도움을 줄 것 같았고요. 그 다음은 G4X였습니다. 물방울 크기는 컸지만 시팅력은 G19에 비해 빠르게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레인드롭 바주카와 G65X는 전면 유리보다는 다른 곳에 더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구성 비교 테스트 결과 조수석 두 개 제품은 전면 유리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유막 제거 제품으로 코팅제를 제거하고 코팅이 없는 채로 운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와이퍼 고무도 교체한 지 6개월쯤 지난 것 같아 새 제품으로 고무만 교체해서 운행해볼 예정입니다. 같은 날 밤 또 세차장을 찾았습니다. 레인드롭 바즈카 제품이 건식과 습식 작업이 모두 가능하다고 해서 2차 레이어링으로 습식 작업을 해보려고 찾았습니다. 약간의 거품으로 분사가 돼서 비산되는 양이 적은 게 장점입니다. 양을 많이도 도포해보고 적게도 도포해보고 차량 뒷부분, 유리, 핸다, 범퍼, 플라스틱 모두 코팅해봤습니다. 뿌린 케미컬과 도장면에 남아있는 물이 타올에 젖으면서 꼭 1차 버핑, 2차 버핑 타올 따로 구분해 써야 하고 마른 3차 버핑 타올까지 해주면 잔산화 얼룩이 조금 덜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날 또 비가 옵니다. 전면 유리를 확인해보니 분명 침수가 되도록 유막 제거를 이용해서 코팅제를 지웠는데 뭔가 물방울이 맺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 전에 코팅한 제품이 아직 남아있는 건지 유막 제거를 덜 된 건지 모르겠지만 사이드미러는 다시 원래대로 빗방울이 맺히는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사이드미러도 유막제거를 해서 친수 상태를 만들었는데도 주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수 형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레인드롭 바주카 제품을 시공한 뒷부분 발수력이 준수한 성능을 보였고요. 모든 부위에 시공이 가능한 올인원 제품으로 간편한 분사와 손쉬운 작업성이 장점인 제품으로 이 정도 발수력이면 나쁘지 않아 보이겠습니다. 다만 잔사가 조금 아쉬운 제품이네요. 발수 코팅을 해야 한다는 분, 유막 제거 후 발수 코팅 안 하는 걸 선호하는 분들로 구분이 되던데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둘 중 하나가 무조건 좋다고 하기엔 어렵지만 제 주관적인 입장으론 채터링 현상만 없다면 발스 코팅하는 게 유막이 더 끼지 않고 전면 유리 관리를 자주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유막 제거만 하면 채터링 현상도 없고 와이퍼가 지나간 발수 자국에 뿌연 현상이 없겠지만 민낯으로 주행하다 보면 금세 유리에 오염물이 묻어 유막이 끼면 또 유막 제거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발스 코팅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발스 코팅은 유막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차량 도장면을 코팅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사용해보니 유리 세정제로만 발스 코팅 위에 오염물만 닦아내어도 1년 동안 유지가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발스 코팅이라는 키워드로 실사용해보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 알려드리고 싶어 시작하게 된 리뷰를 정리해보자면 유막제거제는 총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G47 유막제거제, G73 고성능 유막제거제.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일반 마트에서도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는 G47 제품이 간편하게 제품만 들고 가면 스펀지도 여분으로 들어있고 기본 스펀지도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만 들고 가면 바로 유막 제거가 가능합니다. 케미컬 색상은 향토색이며 약간 물기가 적은 편이라 건식으로 작업할 때 빨리 마르는 경향이 있어 작업 후에 젖은 타올이나 워시 밑으로 닦아주고 리스를 해야 합니다. 반면 G73 제품은 유막 제거도 쉽게 되면서 발스 코팅을 쉽게 지울 수 있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G47 제품보다는 물기가 있고 만져보면 연마제가 느껴지는 우유 같은 점도가 특징입니다. 잘 마르지 않아서 오랜 작업 후에도 쉽게 린스가 되는 특징을 보였고요. G47 플러스는 100ml에 18,000원, 10ml당 1,800원. G73 제품은 80ml에 23,000원, 10ml당 2,875원. 가격은 용량 대비 약 30%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유막 제거만 해도 된다. D47 플러스 유막 제거제. 발스 코팅도 지우는 강력한 성능을 느끼고 싶다. G73 고성능 유막 제거제 제품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발스 코팅제인데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유리 전용 발스 코팅제와 차량 전체 코팅제 제품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차량 전체 부위에 시공이 가능한 발스 코팅제 퀵 디테일러 레인드로 바주카 제품입니다. W516X 150ml에 29,000원, 10ml당 1,933원입니다. 모든 부위에 한 제품으로 코팅이 가능한 올인원 제품이며 작업 시에 적은 사용량과 3차 버핑까지 하면 잔산화 얼룩이 조금 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실리콘계 오일이 포함되어 있어 워셔에 빗물, 와이퍼 등에 닦여나가는 게 단점입니다. 이것저것 부위별로 따로 코팅하기도 어렵고 간편하게 한 제품으로 차량 모든 부위를 코팅하실 분에게 추천합니다. 다음은 G65 제품입니다. 30g에 16,000원이고요. 10g당 5,330원입니다. 용량 대비 가장 높은 가격을 보이고요. 전면 유리 4분의 1 정도 뿌리면 모두 소진해버리지만 성능으로는 가장 독보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고요. 나노 크기의 물방울만 남아있어서 시야 확보에 좋았습니다. 다만 나노 입자로 코팅이 돼서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 뿌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물이나 약한 물리적 자극에도 닦일 정도로 내구성이 약한 게 단점입니다. 전면 유리에 시공하면 무지개 컬러를 코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방울 하나 없는 사이드 미러와 후방 카메라를 원하시는 분에게 추천합니다. 다음은 즉시 건조 스타일의 G4X 플러스 제품입니다. 75ml에 17,000원, 10ml당 2,266원입니다. 도포 후에 바로 닦아내는 빠른 작업성으로 즉시 건조 스타일의 발스 코팅제입니다. 발수되는 물방울이 크고 뭉쳐서 날아가는 게 장점이었고요. 실리콘계 오일로 워셔에 빗물, 와이퍼 등에 서서히 닦여나가 장기 지속형 G19 제품보다는 내구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불속의 입자로 내구성이 좋은 G19 제품을 베이스로 하고 발수력이 좋은 실리콘 오일 베이스의 G4X 제품을 더 빠르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화 없이 바로 닦아내는 빠른 작업성과 굵은 발수 형태를 선호하는 분에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장기 지속형 G19 제품입니다. 70ml에 26,000원이고요. 10ml당 3,714원입니다. 소프트 99 제품 중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이지만 1년 동안 발수 코팅 테스트한 결과에서 내구성이 단연 가장 오래 지속이 되었고요. 이번 테스트에서도 가장 시팅력이 좋아 물기를 튕겨내는 모습이 좋았던 제품이었습니다. 실리콘 계열이 아닌 불속의 입자로 되어 있어 코팅제를 지우는 게 더 어려운 제품입니다. 유리와 화학적으로 결합해 물리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게 그만큼 오래 지속이 되는 제품입니다. 한 번만 시공하면 신경 쓰지 않아도 발수력과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원하시는 분에게 추천합니다. 이렇게 소프트 99 제품을 모두 직접 사용해보고 느낀 점을 정리해봤습니다. 비 오는 날 시야 확보를 위한 유리 관리에 필요한 제품들로 현명한 소비에 도움되는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